단정한 용모의 기준. 교수님, 네. 이게 뭐 어떤 사건인가요? 그 경기 그 북부경찰청장이 그 지난달 말에 그 네. 새로 부임을 했고, 예. 그 현장 간담회에서 직원과 소통하는 상황이 그 이르렀습니다. 예. 그런데 이때 그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. 네. 구체적으로 그 살펴보게 되면 그 임원수 총장이 그 이 직원에게 왜 빡빡이로 밀어서, 즉 머리가 현재 이렇게 삭발된 상태인 것을 네네. 나름대로 이유로 해서 위압감을 준다, 혐오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아, 예. 사실은 이제 그 직원은 여기에 대해 답변하기를 본인이 4년 전부터 그 탈모 증세가 상당히 그 심했기 때문에 예, 자긍심이 부족해서 차라리 이렇게 삭발하는 것이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에 낫다라고 판단을 한 이유다. 그리고 예. 이로 인해서 일정한 민원을 받은 적은 없다. 네. 이렇게 그 답변을 했지만 이 청장은 그것은 위압감을 주고 혐오스럽고 왜 이렇게 대드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모욕적인 그 언사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, 내용 핵심입니다. 근데 네. 뭐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행사가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사건이 커진 데는 뭐, 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?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유경사가 예. 그 내부 게시망에 이 글을 올렸습니다. 아, 예, 예. 그래서 그 청장의 한 그 얘기 자체를 그대로 옮기면서 이를테면 예, 국민 대하는 경찰이 용모가 단정해야 된다. 예. 그런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밀고 다니냐. 이것은 혐오스럽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들지 말라. 이런 얘기를 그 하다 보니까 지금 유경사가 느꼈을 때는 이것은 확연한 계급 차이에서 오는 권력형 갑질이다. 네네. 이런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요. 이 글이 내부망에 한 만 건 정도 조회가 됐고 한 200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좀 유경사의 입장을 상당히 지지하는 내용이 댓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글에 대해서 이 청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? 예, 이 청장 내용은 그 현장 경찰관 용모가 이제 단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고 네. 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. 뭐 이런 입장을 예, 밝힌 것이죠. 그런데 이제 또 지금 유경사 입장은 이것이 진심 어린 그 사과가 아니었고 네. 다른 경무과에서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. 뭐 이런 또 반발도 있었던 것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어쨌든 예, 처음 이 청장의 반응은 오해로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위로를 표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게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저희 이게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이 유경사 같은 경우는 1인 시위까지 벌이면서 항의를 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경찰이 뭐 용모를 좀 단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뭐 아예 일리가 없는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뭐 직장 상사가 외모 지적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. 네, 뭐 두 가지 시각이 좀 경찰 조직 내에도 그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예. 그때는 경찰 조직 자체가 상당히 그 수직적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. 예, 예. 계급이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더군다나 혐오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탈모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용모를 정리한 것인데 예, 예. 그것을 계급으로서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이 모습은 그 온당치 않다. 그런데 그 유경사가 나름대로 그 용기를 내어서 네. 이렇게 이 청장이 결국은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. 아, 1달러는 됐군요. 네, 사과를 했기 때문에 소위 그 수직적 문화가 수평적 문화로 바뀌는 데 공헌을 했다. 네. 용기의 찬사를 보낸다.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 예, 예. 또 한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청장의 입장은 원론적인 그 얘기를 한 것이고 무슨 말의 내용이 다소 거친 것은 공감을 하지만 예, 예. 이것이 그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1인 시위까지 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런 입장도 분명히 그 있습니다. 네네. 더불어서 나름대로 내부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일단락 지은 것은 다행스럽다 이렇게 그 양분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예. 어쨌든 그 이 청장과 유경사가 함께 그 자리를 해서 일정한 소통을 그 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이 청장의 그 얘기는 진심 어린 그 사과를 하고 후배의 인권 복지를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 일하겠다. 네. 그래서 유경사 역시 이 말을 듣고서 계급과 나이를 떠나서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서 눈물이 핑 돌았다. 아, 이렇게 돼서 나름대로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해결이 잘 돼서 다행인데요. 이 경찰의 용모 기준을 놓고 벌어진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.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